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퀘스트 하면서 계속 던전은 누를게요. 지금 안간 던전이 스트라솔롬 공무용 있고, 그러니까 후문이죠. 흔히 말하는 솔롬 후문. 네, 줄파락 가면 퀘스트 두개 정도 있고, 혈투의 전장도 퀘스트 완료 안 받았고, 네, 그러니까 파티 체크 신청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퀘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저놈이 죽을라고. 오, 꽤 버틴다. 좋아. 새끼용 시체를 최대한 얻어보겠습니다. 얘가 체력이 꽤 되네. 얘가 드래곤이라 나름 용이라서 끈기가 있어. 새끼 비룡 귀엽죠? 아, 나 애완동물 달고 다니까. 역시 애완동물 정도는 데리고 다녀야 폼이 나나? 잠시만요. 애완동물. 시프트 피었나? 애완동물. 아, 잠깐만. 이런 거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데. 애완동물 이쁜 거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애완동물, 어떤 게 귀여울까? 뭐가 좋지? 아, 애완동물. 어떻게 고르지? 뭐 가져갈까? 새끼, 귀여운 거. 귀여운 바퀴는 안 돼. 땅다람쥐, 두꺼비, 다람쥐, 갈매기. 노루토끼! 아니야, 노루토끼 좀 그래. 꼬마 날개, 꼬마 데스윙. 가슴, 아, 가만히 좀 있어봐. 꼬마 날개, 꼬마 날개, 꼬마 날개. 꼬마 날개 어디지? 뽑았는데. 잠깐만요. 꼬마 날개 소환 나왔나? 소환 됐다. 꼬마 날개. 꼬마날개와 함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아, 근데 꼬마날개는 날아다녀서 별로 안 귀엽다. 기어다니는 애들이 귀엽지? 고산토끼, 노루토끼, 다람쥐, 막공이. 막공이 데리고 다니자. 네, 불독이에요. 불독 데리고 다닐게요. 새끼 불독. 좋아요. 애완동물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끼비룡들은 끈기가 있어. 이거 6개나 구해야 되네. 어허. 넌 일단 죽고. 원시비룡부터 잡아. 원시비룡부터 잡고. 좋아요. 알을 까면은 비룡이 덤비네요. 루팅만 하고 신청하겠습니다. 좋았어. 고르독이겠죠? 퀘스트 완료를 받겠습니다. 신발이 좋은 거니까. 딜이 더 늘겠네요. 좋아. 춤좀 추시죠, 여러분. 왜춤안 추지? 전투 중에 안 추는구나. 네, 바로 할게요.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성은 밝아야 되니까. 딜들이 왜 이러지? 아, 전산이 안 들어와서 그러네요. 자, 퀘스트 완료는 받았고 그냥 여기서는 몹 잡아서 경험치만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잘하면은 오거 탄인을 제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한테는 대울랑 걸고. 아, 이러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도방이나 들어가게 되는데. 예. 좋아. 뒤쪽에서 누가 날 때리기 시작했어. 뒤에 애들 됐어. 공을 안 쓰겠어요. 애들 된 거 보고 있어. 일단 생업으로 버티자. 생업으로 버텨보자. 됐어, 됐어.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 잠깐, 이렇게 뒤에 있으면 마치 내가 애들 시킨 거 같잖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일로 와서 애들 아닌 척. 나 아닌 척. 그 다음에 어우 어우 애드 됐네. 얼른 딜해야지 이러면서 호나 한번 던져주면 그 누구도 제가 애드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애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애드 한 거 아니죠. 그게 바로 팩트입니다. 항상 팩트가 중요해요. 됐다. 다음 F 뽑고 탱님한테 영석 걸어드리고, 네, 생석도 뽑고, 할 일 많네요. 네, 이놈은 내 힘드니까. 호나, 점화. 호나, 점화. 또 호나. 소각 쓰고, 재물 리필. 점화 들어오죠? 소각. 그 다음에 호나가 바로 나가요.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너무 멀어. 어우, 너무 멀어. 나 딜하고 싶은데.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나 딜 1등 하고 싶은데. 아, 딜 1등 하고 싶은데. 이동할 줄이야. 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울랑 걸어놓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소각까지 쏜 다음에 불비를 내려주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피가 안 빠지니까. 아, 이놈이 안 빠지는가? 이놈한테 딜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천둥말 크리고 이놈도 네임드죠. 굴려 굴려. 한 번 더 쏘고 모나 쏘고 재물리필 점화 바로 나가고. 어그로 어그로로로로로 죽고 먹어라 인마. 죽고 죽고. 죽고 안 통해. 어머, 역시 내 힘든 죽고가 안 통하는구나. 이것도 굴려. 그냥 다 굴려. 그냥 굴려. 정신력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 그냥 굴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무개념한 모습이네요. 앞으로 정신력 붙은 건 굴리지 않겠습니다. 탱커님이 성격이 급하셔. 좀 잡았다 싶으면 바로바로 이동을 하셔. 그래서 뒤처지면 안 돼. 뒤처지면 안 돼. 자, 때려주고 이놈한테 대울랑 걸고 이것까지 한 다음에 그냥 불비 내리자. 이게 딜이 안 됐다. 그 다음 점화 한 번 더 써주죠. 됐네요. 좋아. 얘는 차비. 얘한테 대울란. 이 녀석 안 걸렸어요. 재물 좋았어. 드워프네.
불쌍하다. 난 인간이라 양변하면 인간의 자생력 있는데. 자, 강철금고. 이거는 다 차비 굴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차비 굴려서 나중에 도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열어달라고 하면 돼요. 도적들은 열 수 있습니다. 됐다 됐다. 오나 또 쏘고 점아. 오나 한번 더 쏘고 소각 날리고 재물 리필 호나. 아 뭐야 꼬였어. 애들 많이 오네요. 오 이거는 아 가족이네. 가족은 그냥 차비 돌리겠습니다. 갑시다 이제. 인던이 기니까 데리고 오셨네 길 막는 애들. 빨리 하라고. 그냥 투사한테만 딜을 해서 단일 딜링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군요.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바로 내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요거를 요렇게요. 네. 아 제가 다음판 방송중인데 제가 잠깐 이 다음판에 익숙하지 않은 나머지 광고 문구를 화면을 가리게 넣어서 화면을 가리게 넣는 바람에 제가 좀 몇 가지 배웠네요. 좋았어. 역탈자한테까지 넣고 광을 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놓고 약탈자한테 점화 소각이 들어가겠네요. 한 번 더? 한 번 더? 나갔다. 됐어 됐어. 어우 이번 인도는 되게 쉽다. 위험이 없다. 아까 줄파락에서는 진짜 죽을똥 살똥 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네요. 여기는 지금 전부 다 프로페셔널해 사람들이. 퀘스트 먼저 받으려고 가는 거 봐. 설마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오거 탄이는 내 거라고. 오거 탄이는 내 겁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저 다른 거 안 합니다. 오거 탄인부터 할 겁니다. 오 매주 좋았어. 자 흑마법사부터 잡아주고 불씨 다 모았어요. 자 이제 슬림독 잡자. 그냥 가는 건가? 패스인가? 진짜? 정말 패스네? 대혼란. 호나를 한번 써놓을게요. 왜냐면 부시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미리 호나를 썼습니다. 제가 이동기가 없거든요. 아크기 아니라서. 그래서 미리 먼저 뛰어간다. 잠깐만 저 내 건데 저 내 건데 탄인 내 건데. 어머 나 스틸 당하는 거야? 어머 세상에. 어머나 저런 몹쓸 양반을 보았나? 아 그냥 애드 시켜 온 거겠지? 그쵸? 오거 탄인은 내 거예요. 나 딜 안 해도 돼. 오거 탄인만 먹으면 돼. 여기 있을 거야 오거 탄인. 어디 있을까? 저기 있다. 잠깐만, 나 초반 걸면 어떡해? 인간의 자생력. 아싸, 제가 먹었습니다.
지르고 먹고 그냥 쾌만 하면 돼. 나만 하면 되는겨. 오거타니는 한 던전에서 한 명밖에 못 먹어요. 내가 먼저 먹었지롱. 가봤지 없지롱. 어, 추방에 걸렸는데 인간의 자생력으로 그냥 풀어버렸죠. 훌륭했어. 좋아요. 오늘의 플레이로 이거는 선정될만 해요. 진짜 오늘의 플레이야. 오거 탄인을 얻기 위한 퀘스트를 향한 강한 열망. 아, 나 퀘스트 완료 바꿔야지. 아, 퀘스트 완료 바꿔야지. 귀여운 지극히나고 막공이. 뭐 퀘스트 완료 받고 저 잠깐 빠져도 괜찮잖아요. 잠시만요. 볼일이 좀 볼일이 1분 아 아니야 볼일이 10초 랄랄라. 아까 얼음결계 걸린 녀석 아직도 얼어있나? 아직도 얼어있네. 좋아. 수도사님 죽었어. 어떡해. 나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빠져서 죽은 거 아니겠지? 그거 아니겠지? 잠깐만, 전멸하는 거 아니겠지? 설마? 괜찮아. 대부 있다고 말해줘야겠네요. 대부가 있어요. 대부가 있어요. 제가 갑니다. 대부하러 갑니다. 아, 나 큰일 났다. 차마 퀘스트 완료하느라고 여기 왔다고 말은 못하겠고. 아, 대부 있어요. 대부 있어. 대부 있다니까. 말을 안 들어. 대부가 있다는데. 수도사님은 뛰었네. 대부는 멀리까지 닿는다고. 제가 괜히 빠졌나봐요. 제가 거기서 막 공포도 돌려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이분도 대부 쓰나? 아, 대부 쓰네. 아, 진짜 미안하다. 어머, 미안해서 어떡해. 영속 걸어드릴게요. 탱커님. 쏘리쏘리 탱커님. 파이팅 탱커님.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겠지? 이건 비밀입니다. 제가 퀘스트 완료 받느라 잠깐 자리를 비웠고 그동안 전멸이 난 건 제 탓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뭐야, 대부 있다 그랬는데 왜 뛰었어? 얘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 애들을 굳이 낼 이유가 뭐가 있어. 좋아요. 퀘스트도 다 했으니까 전 열심히 딜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좋아. 여러분 가시죠. 제가 왔습니다. 가시죠. 좋아요. 자 탱커님 얼른 풀링을 해오도록 하세요. 괜찮아, 내가 공포 돌릴게. 탱커님 피 빠지면 내가 공포 돌려줄게. 갑시다. 안 가네. 수도사님 전투 중? 왜 전투 중이야? 어머, 피 빠지는 거 봐. 안 돼, 이거 못 버텨. 아, 영성 믿고 하는 건가? 잠깐만. 죽고. 좋아. 소방부터. 쓸데없는 딜부터 없애고. 자, 이제 공포 돌리기에는 위치가 안 좋아. 그냥 극딜로 잡아. 전사님 방패 들었어. 방벽이라도 하신 것 같아요. 하나 잡았다. 됐어. 이것도 잡았다. 됐어. 자, 이제 이놈이야. 흑마 없어. 이놈만 잡으면 돼. 됐어. 좋아. 잡을 수 있어요.
좋았어. 재물 써봤자 소용없지. 잡았당. 저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여기서 대부 써줘야겠다. 아, 근데 대부 받았을 건데. 대부 이미 받으셔서. 네, 10분 동안은 대부를 두 번 받을 수 없거든요. 영속도 쓰셨죠? 봤음. 봤음. 굿. 멋쟁이. 멋쟁이. 전 저런 거 좋아해요. 난 전 닥돌하는 사람 좋더라고. 힐러 할 땐 싫지만. 좋았어. 영석은 없어요 이제. 없는 게 지금 재사용되기 시간 7분이라 영석은 필요 없죠. 저희 화려한 플레이 오늘 플레이가 물이 올랐다. 오늘 상황이 재밌는 게 많이 나와서 플레이가 물이 올랐네. 죽고의 공포의 공울의 막. 좋았어. 딜은 잘 안 나오는데. 딜은 허접한데 플레이는 좋아. 좋아. 됐어. 재물 리필. 아, 재물 리필 늦었어. 아, 내가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네. 재물이 계속 안 끊기게 들어가야 되는데 재물을 자꾸 끊고 있죠. 수도사님 어그로 왜 먹었어? 수도사님 어그로 먹었는데 좀 빼주지. 빼주시죠. 됐어. 아, 이거는 차비. 호나를 쏠 순 없지. 좋아요. 이 정도 훌륭한 딜이에요. 수도사님이 탱커야?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아싸. 나락 떴다. 아, 나 레벨업 했구나. 저 레벨업 했군요. 아, 수도님이 탱커고 드루님이 힐러구나. 나 거꾸로 알고 있었어. 수도님이 힐러고 드루님이 탱커인 줄 알았어요. 드루님이 하도 그걸 잘하길래 그 딜도 잘하고 다 잘하길래. 아, 아니 됐어. 아, 수도님 또 죽었다. 또 났다. 고물이다. 아, 뭐야. 생석을 빨았어야지. 아, 생석 빨았으면 살았을 건데. 아, 생석을 못 빨았네. 아, 공을 돌릴 것까지 좋았는데. 수도사님, 진짜. 어이없다. 잠깐만. 수도님 살았어? 수도님 뛰었어? 죽적 있지? 대부 한 번만 더. 대부 한 번 더. 저 대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나 안 뛰어도 돼요. 생석 빨고서 뛰면서 죽고 날리고 공포 돌렸으면 되는 건데. 대부. 자, 이때는 슬래시 치고 감사. 준비를 해놔요.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 날려주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 황혼의 수호도 바로 썼어야 됐는데. 아, 내가 흑마 익숙하지가 않네. 바로 황혼의 수호 딱 쓰면서 이거 쓰고 달렸으면은 사는 건데. 하긴 뭐 살아봤자 오래 가진 못했겠다. 살아봤자 한계가 있었겠다. 이 상황에서는. 대부 받았죠? 네, 이분도 대부 받았죠?
이게 수도사가 또 정신줄을 잠깐 놓으면은 금방 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누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 힐로 버티기에 한계가 있죠. 다음부터 황혼의 수호를 바로 돌리고, 요게, 피해 흡수가 조금 있으니까 수호를 바로 돌리고, 생석을 먹고 불시전환. 그렇지. 불시전환. 이거 따닥 했으면 됐는데. 이게 바로 발동될 수 있게 해야겠다, 앞으로. 앞으로 제 과제는 불시전환과 생석을 동시에 눌러서 극한의 생존을 할수 있게 하는 게제 과제입니다. 공포 돌리기는 좋아요. 고물의 타이밍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고물의 타이밍은 나쁘지 않은데, 그게 좀 문제죠. 그, 황혼의 수호랑, 불시 전환하고 생석 사용을 동시에 눌러서 최대한 생존력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공포를 돌리면서 동료들이 시체 찾으러 뛰어올 때까지 버티는 거야. 그렇게 하겠어요. 저의 과제입니다. 아, 네임드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서두르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지죠. 빨리 가려다가 진짜 빨리 죽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네, 술을 막 던지고 있죠. 원래 술을 저렇게 던지는 게 수도사의 탱킹 스타일입니다. 수도사는 탱을 저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풀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맥주통 던지기가, 술통 던지기가 풀링이 쉽기 때문에 좀, 좀 과하게 풀링을 하는 경향이 좀 생기죠. 소부사가. 아니요, 포지 5호죠. 매우 5호만 찍으면 돼. 요것도 표시를 해놔야겠다, 경험치 바에. 네, 요 위에가 아이온 포즈입니다. 아래가 경험치. 네, 요런 거는 해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확고를 찍든 뭐라든 경험치에 목표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는 건 좋은 거죠. 왜냐면 매우 5호 되면은 바로 빼고 스톰인드 확고부터 찍을 거거든요. 아니면 다른 서스 매우 5호를 받든지. 고로독이랑 정찰병 초루신데, 얘한테 재물 걸고, 대혈랑 걸고, 소각 점화, 소각 넣고, 그다음부터 호나 딜을 하면 되겠네요. 호나 넣고, 재물 리필, 또 호나 넣고, 호나 한번 더. 아, 점화부터 썼어야 했어. 점화를 약간 손해봤네. 어그로? 어그로가 나한테 넘어와? 왜? 딜도 허접한데? 딜 1등? 아, 나 1등이구나. 사슬, 반지, 이것도, 두건도 차비, 다 차비. 다 차비고요. 곡물이나 받아볼까요? 나온다. 나 곡물 줘. 곡물 주셔. 곡물 주셔, 곡물. 오케이, 곡물 내놔봐. 곡물. 자, 곡물에 뭐 들어있을까요? 일마랑 일치. 오리였다면 되게 좋아했겠다. 아, 일마다, 일마. 이러면서.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분은 튼가 받았어. 모드질한 건가? 어디서 튼가를 받았지? 자, 저는 이만 여기서는 나갈게요. 볼일 다 봤고, 할거다 했죠? 좋다고 댐비네, 이놈이. 호나 점화 콤보를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네요.
없죠. 좋아요. 그 다음에 보이드를 뽑고요. 인던을 바로 신청하지 말고 여기서 퀘스트를 좀 진행한 다음에 인던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퀘스트 경험치도 꽤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나한테 먼저 주는 것 같다. 좋았어. 비룡들이, 이 새끼 비룡들이 좀 파이팅이 있어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됐어. 10개 다 모았고 이제는 알만 까면 되겠죠? 알 어딨니? 근데 알 있는 곳에 또 새끼 비룡이 있으면 짜증나지. 또 비룡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느라 좀 짜증나게 되죠. 알을 찾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헐, 건방져.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호나를 날려줘야겠어. 네, 저쪽에 있네요. 하나, 둘, 셋. 일단 알을 까고 하늘을 봐. 어, 저놈이 오는 것 같은데? 네, 저놈이죠?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약해. 새끼 비룡이랑 비슷해. 자, 알을 얻고요. 하늘을 봐. 언 놈이 답니다. 저 두두이드는 뭐란 말인가? 저 말렙은 뭐죠? 왜 돌아다니면서 왜 저를 죽이지 않았죠? 날 살려둔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날 살려준 거죠? 이상해. 어, 저놈 온다. 오네요. 끌어들여. 저 멀리서 브레스 쓰면 뭐하냐.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쏴주고. 됐어. 얘도 잡아. 감히 내 앞을 가로막다니. 배짱도 좋구나. 끝났다. 저것도 잡아요. 귀찮네요. 혼돈의 화살을 맞아보지 못한 애들이 꼭 저러지. 저 이거를 먹고 하늘을 보세요. 저놈인가? 아니네. 네, 이번에는 잘 넘어갔네요. 아까 그 말렙은 여기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을까요? 분명히 아마 분명히 쪼렙 사냥일 건데 여기에 만렙이 볼 일이 없는데 저도 호드 만렙인데 황야의 땅에 볼 일이 없거든요. 제가 호드로 판다리아를 오랜 시간 지냈지만 호드의 만렙 캐릭만 여러 개지만 황야의 땅을 오는 일은 없어요. 어, 굳이 뭐 특별한 볼 일이 아니고 저는 여기 오지 않는데 방금 까마귀 변신을 한 두루이드가 근처를 지나다가 저를 죽이지 아니하였죠. 어, 뭐냐? 아, 저기구나. 네, 여기서 좋아. 경험치 마음에 든다. 6000씩. 자, 레아의 연구 마지막 부분. 포로를 보래요. 어머,
닉순드라라는 포로네요. 오, 때려도 돼? 죽여도 돼? 닉순드라의 알을 세 개를 획득해야 된다. 어, 이거 잡으면 되는구나. 어, 알겠다. 이렇게. 내가 먼저 클릭한 것 같네요, 노움님. 내가 먼저 한 것 같은데. 아이고, 미안해라. 아이고, 아프겠다. 끊겼어, 어떡해? 아, 퀘스팅 끊겼어. 어머. 어머어머, 아프겠다. 어, 고생하신다. 퀘스트 되게 고생하시면서 하시네. 저는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귀찮으니까 말을 타고요. 장화? 장화 좋은 거 있어. 네, 정체. 데스윙이 강기사를 씹힌 지금 붉은 연군단은 그의 소화에서 검은 연군단을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 아, 얘가 레아스트라자구나. 아, 데스윙의 알을 낳는 마지막 그녀였던 거야? 제 진짜 이름은 레아스트라자래요. 붉은 연군단 위상인 알렉스트라자님의 사절. 네, 데스윙과 대등한 존재가 알렉스트라자입니다. 뭐 대격반 스토리는 예전에 지났지만 재미는 있으니까. 네, 보지 마시겠지만 이 퀘스트 몇 개 했는데 벌써 이만큼 찼어요. 자, 존경스러운 블렌 박사. 네, 블렌 박사한테 가면 되는군요. 연쾌니까 이어서 하죠. 바로 블렌 박사한테 갈게요. 블렌 박사 여기 있는 거죠. 연쾌는 흐름을 끊지 않고 쭉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37분째. 아, 영상은 37분. 째를 지나고 있군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현재 37분 한 25초경을 보고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어허. 여기서 48 찍고, 여기서 몇 레벨까지 찍을까? 상했다. 불평. 이글거리는 협곡을 그냥 넘어갈게요. 협곡을 그냥 이글거리는 협곡을 지나치고 그냥 불타는 평원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레벨업이. 그 다음 저 땅. 요게 좋은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래요. 어, 여기는 호드네. 제가 호드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일로 올려고 했네요. 블렌 박사? 어딨지? 검시자의 무덤. 이건 울다만 관련이죠. 여기다. 도와드릴 일이라도. 노움이네요. 오케이. 트로그 문제. 분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근데 트로그를 최대한 좀 잡아달라. 포탑을 이용해서 잡아달라. 자, 포탑을 이용해서 잡아야 됩니다. 이런 포탑 이용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저는 이런 걸 좀 어려워합니다. 요런 퀘스트. 요거. 포탑을 이용해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제 아씨가 덤벼, 어디냐? 뭐냐? 덤벼. 어, 덤벼. 다 죽어라. 저긴 좀 먼가? 어, 여기 오네요. 건방진 녀석. 청부사 이놈이. 어, 2번은 뭐지? 아, 주변에 있는 거 다 때리는 거구나. 오케이. 광역기. 좋아. 몇 마리 잡는 거죠? 아, 이게 첫 번째 공격이야. 아, 이거 그냥 버티기구나, 버티기. 아, 좋아. 좋아요. 이제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겠죠. 좋아, 더 없나요? 여기 있고.
좋아, 이쪽. 이쪽. 여기. 자, 무법자는 빠르지만 한 방에 끝이고. 무법자들부터. 좋아. 좋아. 좋았어. 슈팅, 슈팅. 별거 아닌데. 좋네요. 별것도 아니잖아. 뒤쪽에서 오는 걸 내가 깜빡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공격과 네 번째 공격이 남았는데 쉽네요. 별거 없는데? 빵빵 쏘면 되는 거 아니야? 많다. 많아. 좋아. 아하. 아, 맞기 싫어. 한 방 맞는 것도 매우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다. 죽어라. 좋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인데 세 번째 공격도 위험했어요. 벌써 한 대 맞았거든요. 저기 있다. 나오자마자 세 방 쏴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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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돌면서. 돌면서 쓰면 돼. 돌면서. 돌면서. 아직 여유 있어. 아직 여유 있어. 좋아요. 끝난 것 같죠? 오케이. 한 번 깼다. 와, 마지막엔 좀 집중했어요.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됐다. 완료. 잘 지내시나요? 대포 빵빵 쐈습니다. 오, 경험치 9000이야. 먼지바람 발굴지에 있는 조사 현장으로 가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먼지바람 발굴지. 오, 경험치 9000 좋았네요. 그래, 경험치 이렇게 줘야 돼. 9000씩 줘야 돼. 그래, 빨리 레벨업하지. 좋았어. 좋아요. 먼지바람 발굴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죠. 여기 아까 왔었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랑과 전쟁과 고고학에는 수단을 가리지 마라. 오케이. 자,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오케이. 요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됐네. 그림자 스타우트 맥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림자 스타우트 맥주 주는 어디서 얻는 걸까요? 여기겠지? 해모토의 발굴 현장. 얘네구나. 그렇지. 드워프들이네요. 어둠 개철 로군단. 여기서부터 만나네요. 좋았어. 끝. 얘네들 도망가네. 15개 모아야 돼? 아마 루팅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15개나 되는 거라면 분명히 얘네들한테 떨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길에 루팅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아닌가? 두 개씩 줘서 괜찮나? 이런데 루팅할 수 있게 반짝반짝. 아니네. 이럴 수가. 없단 말이야. 내 생각이 잘못됐단 말이야. 이런.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혹시 호드님이 나 죽일지도 모르니까. 저봐, 호드 온다. 미리 영석 걸어놨다. 혹시라도 죽이면 다시 살아나야지. 죽은 척하고. 하늘을 가끔씩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 얼라를 하다 보니까 서러워서.
됐어. 아, 여기 맥주 같은 걸 길에 길바닥에 놓을 법도 한데.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안 놓는군요. 놓을 법도 한데. 아, 그 9천짜리 아까 그 퀘스트는 왜 9천이었냐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그거는 몹 잡는 경험치가 따로 없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준 거겠죠. 보통 와우는 그렇게 경험치를 줍니다. 여기 내려온 건 좋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됐어. 예, 맥주가 아직 10개가 더 필요하네요. 한 번에 한 5개씩 주지. 루트하는 것도 없으면. 야, 어디 뭐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는데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 것 치고는 너무 개체수도 적고 퀘스트가 리젠도 빠른 편인 것 같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예, 말씀드리는 사이 제가 어느덧 이게 다 찼네요. 예. 호나가 다 차서. 네, 호나 쓰면서 호나 쏘면서 퀘스트 하겠습니다. 역시 호나를 쏴줘야죠. 흑마는 호나 쏘는 맛으로 하는거지. 파급 됐다. 5개 남았다. 어, 호드가 지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만 랩인가 하고 비슷한 레벨이었네요. 아, 근데 다행한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레벨까지 레벨업을 하면서 비슷한 레벨 때의 호드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흑마라 그런가? 흑마라 싸우기에 좀 부담이 되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운이 좋은. 어, 벌써 가방이 가득 차? 아까 다 비우고 왔는데? 어, 쓸데기 없는 걸 많이 먹었지. 이런 거 팔아준다 그래놓고 안 팔아서 그렇구나. 어, 32 실버라 버리기가 좀 힘들어. 3분의 1 골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캣템이 많고. 어, 가는 길에 어디 좀 들려서 팔 건 팔고 정리할 거 좀 정리 좀 하고 해야겠습니다. 뽀각이 이런 거 다 되는데. 됐다. 뽀각 되는 거 지금 뽀각 좀 할게요. 뽀각 되는 건 지금 해야겠다. 이런 거 예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 어딨냐? 또 없나? 오! 14칸 가방 받았어. 어머, 감사하다. 너무 좋다. 가방 왜 줘? 웬일이야? 가방을 다 주네. 좋아요. 잠깐만, 이게 체력 8, 지능 8, 정신력 8. 체력 8, 지능 8, 치명타 8. 아, 먹을 필요 없는 템이었네. 괜히 먹었네. 조금만 더 볼게요. 네, 뽀각되는 게, 어, 여기 있다. 미리미리 뽀각해놓고, 어, 탈 필요는 없겠다. 네, 퀘스트 진행을 할게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좋았어.
아,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